오늘의 요리는 바나나 푸딩. 미국에서 엄청 유행한 디저트죠? 먼저 계란 3개를 노른자만 분리해줄게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연노란색이 될 때까지 섞어주면 돼요. 설탕이 녹으면 중육분을 체에 걸러 섞어줄게요. 여기서 사용하는 밀가루는 집에 있는 재료로 쓰셔도 된답니다. 흘러내릴 정도의 질감이 되면 끝이에요. 다음으로 우유를 데워줄게요. 가장자리에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아주 살짝만 데워주세요. 그리고 섞어둔 노른자에 넣어줄게요. 우유가 너무 뜨거우면 섞은 노른자가 익으면서 덩어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이제 섞은 반죽을 가열해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 거예요. 커스터드 크림은 노르붙으면 곧바로 타버려서 계속 신경 써주셔야 한답니다. 타지 않게 열심히 저어줄게요. 다 만들어진 크림은 냉장고에 넣어서 열을 한숨 식혀줄게요. 그동안 생크림과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볼까요? 바나나 푸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푸딩의 부드러움을 살려주기 위해 생크림을 만들어줄게요. 생크림은 재료들을 모두 섞었을 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쳐줄 거예요. 집에 있는 거품기를 사용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겠죠? 다음은 바나나 푸딩의 핵심 재료, 바나나와 과자를 손질해 줄게요. 과자는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넣어 응용할 수 있는데 저의 최애는 베베예요. 준비한 과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조각이 크면 완성되고 나서 과자의 식감이 더 잘 나타난답니다. 만약 부드러운 느낌이 좋으시다면 더 잘게 잘라주세요. 바나나를 3개 정도 준비했는데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더 적게 넣으셔도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뭉텅뭉텅 썰어주면 재료 준비 끝! 이제 냉장고에 넣어뒀던 커스터드 크림을 꺼내 생크림과 섞어줍니다. 생크림이 녹지 않게 조심조심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잘라둔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니까 처음부터 넉넉한 볼에 섞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모든 재료를 조심조심 섞어주면 바나나 푸딩 완성! 숙성을 위해 7시간 정도 냉장실에 보관해준 다음 열어봤어요. 먹어보니까 훨씬 꾸덕꾸덕한 바나나 푸딩이 되었네요. 바나나 향이 진하게 나는 요거트를 먹는 느낌이에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고민되신다면 바나나 푸딩 만들어보세요.